영계성도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분쟁이 있던 고린도 교회에 먼저 첫 번째 편지를 보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죠.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난 이후에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분쟁이 있던 고린도 교회를 좀 잠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를 떠났는데 또다시 고린도 교회에서 또 다른 갈등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겁니다. 이번 갈등의 원인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관한 그런 갈등이었죠. 성도들 가운데 일부 성도들이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사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의심하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었죠. 그럴 때 바울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는 고백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참 주의를 감당하면서도 큰 시련을 겪을 때가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둬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될 때도 있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격려를 우리가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의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견고히 세워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사도성을 의심받던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세워졌다라고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 같은데, 첫째는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을 보면서 참 속상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평안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마음은요, 어떻게든 자신의 사도성을 확인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사도성을 확인시키는 그 과정이 자신의 경험, 지식, 이런 것들로 확인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다시 말하면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적용해 볼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사명자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은 나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이 뜻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고 고백하기에 더욱더 두려운 마음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와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요, 참된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사명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받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이렇게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듯이 우리 주님의 위로도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모습이 참 귀하다라고 여겨집니다. 누구나 주의 뜻 안에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 속상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마음에 포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며 나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지고, 또 우리 잘 아는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당할 쯤에 또 피할 길도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더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피할 길을 다시 한번 찾고 고백하며 발견하며 나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늘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심령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영적인 귀를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 하나님의 격려의 음성, 하나님의 도전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4박 5일간 우리 니카라과 단기 선교팀이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 선교팀이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억날 때마다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속상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며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그 모습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영락의 성도들 한분한 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죄를 감당하고 때로는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 할 때, 때로는 속상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힘들고 낙심될 때도 있을 때, 그러나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실시되는 4박 5일간의 니카라과 단기 선교, 우리 6명의 선교 팀원과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비된 복음을 온전히 증가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순간순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락 장로교회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건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